제가 이 계정 사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ASMR이나 그런 거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. 아, 구독 취소 하시면 안 되고요. 나야! 안녕하세요. 내가 이거 할게 있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? 여자 보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되죠. 여자거든요? ASMR이나 먹방 같은 거 하려고 해요. 그거 웃을 때마다 이게 철렁이네. 어때요, 여러분들? 이거 속을 것 같아? 내 영상 통화를 좀 할게 있거든? 아, 담요 넣으라고? 고등학생들처럼 내가 그럼 담요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담요를다가 어때 이거는? 야, 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이날이 왜 피냐면은 내가 유튜브에 여자 게스트분들 좀 많이 나오셨잖아. 내가 여자가 졸라 많은 줄 알고 나한테 맨날 전화하고 여자분 인스타라고 진짜 난리 피는 새끼였거든.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한 다음에 영터 걸어갖고 사귀자고 한 다음에 역광을 또 시켜갖고 다시는 나한테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얘기 못 꺼내겠고 그런 식으로 짜보신다. 어때? 얘도 일부러 모신 거야 지금. 옆에서 여자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몸을 여자처럼 해봤자 남자 목소리 나오면 말짱 고르무기란 말이지. 내가 몸으로 꼬실 테니까 너 목소리로 꼬셔야겠지.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알바한다 그래갖고 내가 카톡하다 말았거든? 10시에 끝났는데 알바 끝났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있네? 카톡! 뭐였다고? 내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살살 꼬신 다음에 바로 일단은 낚아야 되는데 여기서 드디어 구했다! 라고 한 다음에 일단 반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무조건 소개받을 거거든? 카톡! 어? 아니? 뭐야? 부탁드릴 때는 안 해주셨잖아. 내가 지금 미쳤어. 지금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어 지금. 일단은 각 세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어물쩍거리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보내자마자 바로 읽고 과연 이 순호사기는 과연 여자 소개를 받을 것인지 누군지 보여주셔야 말씀을 하지 않겠을까 형님? 사진이라도? 사진 있어. 사진? 아니면은 너꼭 카톡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에 그걸로 영통 걸까? 유튜브 보면 어떡하냐고? 새끼 유튜브 안 봐. 내가 내거 구독 좀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? 내거 구독도 안 한 새끼야. 사진 말고 영통 바로 건다는데 전혀 부담스러워하지도 않는 모습. 왜 이렇게 순순히 아주 넋없는다고? 잠깐 잠시만. 개놈 새끼 바로 그냥 낚시한 다음에 바로 그냥 멘탈을 카톡 후사 이렇게 냈거든? 이걸로 건다 이걸로. 야 카톡 와서 지금 재촉당하고 있어. 행님 전화 안 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이러는데 빨리 전화 걸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굴을 안 보여주시네요. 그쪽도 안 보여주고 계신데. 저는 푸사에 사진이 있어가지고. 저도 푸사에 사진이 있어요. 강아지 키우시나 봐요. 제 이상형이 강아지 키우는 남자거든요.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.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아 잠시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약간 제 이상형이신 것 같아요. 너무 잘생기셨다. 맞아? 어머, 제가 남자한테 이렇게 막 잘생겼다고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얼굴은 언제 보여주세요? 저는 보여줬는데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화장이 조금 지워져가지고 수정을 못해서. 아 혹시 경상도 분이세요? 아 예예. 어 정말요? 저 경상도 남자 완전 좋아해요. 어떡해. 혹시 혈액형이 뭐세요? B형이요. 아 B형이요? 아 제 이상형이 B형인데.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다 이상형이. 아, 저 마른 여자 좋아해요. 아, 제가 좀 한마름 하잖아요. 아, 예. 머리 긴 여자 좋아해요? 여자 머리는 엉덩이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제가 엉덩이까지 길러야겠네요. 아, 제가 또 약간 힘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저 좀 몸매 좋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. 그러면 힙을 보여주셔야 제가 좀. 원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 키 작고 마르고 안 예쁜 여자예요. 어, 좋은 것 같아요. 키가 되게 크실 것 같은데요. 아니요, 아니요. 저 키 작아요. 아, 그러면 저도 좀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. 진짜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요? 카톡 사진 말고. 아, 그게 아니라. 근데 저랑 그럼 사귀실래요, 혹시? 저 한번 만나보실래요? 만나보자는 게 얼굴을 보자는 겁니까? 아니면 뭐 사귀어보시는 거 어때요? 제가 프사에도 얼굴이 있는데. 혹시 어릴 때 막 이상한 카페 같은 데서 남자친구 만나고 그랬어요?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. 뭐 어떠신 것 같아요? 얼굴 보여주면 바로 제가 바뀌겠죠. 제가 지금은 화장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. 아 괜찮아요. 저 얼굴 별로 안 따집니다. 아 아니 그러면 제가 얼굴 보여드릴게요. 아 지금 부끄러워가지고. 아 3초 세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. 여자 소개! 여자 소개! 저기야 여자 소개 봐. 어 뭐야 껐어? 저기야.
아, 사귀어주세요, 제발. 제 몸매에 아주 그냥 뻥까진 것 같은데. 어, 어떻게 저렇게 하지? 어우, 여보. 그래, 여보, 그럼 얘기해. 내가 언제 했는지 소개시켜줄게. 딸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. 내가. 치마, 라시, 다 가능하거든. 맞춤이 여자친구가 되도록 할게. 아, 손창자 뒤집었네. 답장마 보고 자. 멘탈 나가신 것 같은데. 저기요? 카톡. 승모야. 마음에 안 들어? 카톡. 너 술 먹고 나 때릴 기사다? 카톡. 나 여자 많아. 언제든지 내가 다 맞고 말할 수 있거든. 괜찮은 거 맞습니다. 그럼 어쩔 수 없지. 아, 저 여자 소개시켜주고 싶은데. 여자 소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다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그냥 즉석에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든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. 예? 아시겠죠?